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그런 젊은 층들이 좀 줄어들고 홀로 라이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전성시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오늘 JJ가 리뷰할 물건들은 바로 1인용 가전제품!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식에 해당하는 조리기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하면은 먹는 게 의식주 중에서 의식주 딱 가운데 센터를 딱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얼마나 귀엽고 아기자기하면서 신박한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JJTV 오늘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제니퍼룸 마카롱 미니밥솥. 이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실용적이기도 할 것 같아. 밥솥이 이게 끝이야. 너무 귀엽다 얘. 주걱도 귀여워. 이거 숟가락으로 써도 되겠는데? 숟가락이네. 숟가락 하나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 자, 그리고 다른 구성품이 혹시나 또 이런 거는 밥통 안에. 그렇죠. 밥솥 크기 봐. 와, 이거 진짜 밥그릇이다. 이거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퍼먹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조그맣게 소주잔 하나 들어있고요. 이게 전원잭인데, 아, 전원잭도 색깔 이렇게 입혀놓은 센스 한번 보세요. 색깔 자체가 인테리어적으로 은은해가지고 귀여운 색상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밥솥들하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게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희 장모님이 사주셨던 10인용 전기 밥솥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뭐 요것도 많이 쓰고 요거보다 한 치수 작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3, 4인용도 요거랑 크기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한데 요 정도까지 작진 않단 말이에요.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스펙에도 사이즈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요거를 재보면은 높이가 18cm가 조금 안 돼요. 야, 진짜 미니밥솥이 세로 사이즈가 15cm, 자, 앞뒤 사이즈가 18cm 정도 될까 말까? 주걱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자면 주걱 자체도 꽤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밥 푸는 거, 계량컵도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로 뭐 소주 같은 거 따라서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안에 거를 봐야지, 안에 걸. 요 크기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봐야죠. 야, 이거 봐. 너무 귀엽잖아. 여기 이게 쏙 들어가. 한 두 개, 세 개, 네 개는 들어가겠어, 이거. 이 3인용까지는 솔직히 안 될 것 같고 한 2인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즈 비교는 뭐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밥이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통을 물로 씻어왔는데 백미로 한번 밥을 지어보겠습니다. 쌀이 이렇게 넣어주고, 저는 좀 씻기가 힘들긴 하네요. 손이 커가지고 이 조그만 거 안에서 조물조물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긴 해. 자, 이렇게 씻었고 물 양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 물높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밥솥들이 물높이에 딱 맞춰서 하면 밥이 조금 질더라고요. 난 꼬들밥 좋아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덜 넣고, 사실 밥통에다가 이렇게 손 담가보고선 한 요만큼 차는 그게 국룰인데 이게 그게 안 돼. 손이 안 들어가. 요렇게 해볼까? 이렇게 넣어두고 불리고 밥을 지어볼게요. 전원선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이야 1등급. 64.9W시 연에 9,000원이 나온다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뭐 전기세를 뭐 걱정하면서 써야 되는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게 밥솥은 솔직히 보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에서 한번 그냥 먹고 끝내는 거지. 보온으로 나가는 전기세도 없을 것 같고. 자,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백미, 이유식, 보온 이렇게 있는데 백미니까 백미로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시작인가? 아, 시작이네. 밥을 잘 짓고 있어라 너는. 자, 그러면 얘가 밥을 짓는 동안 다음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1인용 화로 그릴 세트, 미니 브라질 그릴. 이거는 이마트에서 사왔습니다. 이마트에서 뭐 혼족 시리즈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기를 구워 먹는 건데 그게 있어요. 불을 붙여가지고 직화로 칙칙칙 굽는 버전이 있고, 그리고 위에 불판이 올라가가지고 구워 먹는 버전이 있는데 저는 불판 버전으로 샀습니다. 나는 직화 고기보다 불판에다 굽는 게 낫더라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나무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불판, 그리고 이게 연료를 넣는 통이고, 요게 이제 이렇게 덮는 거, 이렇게 덮어줘서 이 위에다 올려서 고기를 꺼먹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밑에 판이고 이게 연료통입니다. 연료를 여기다가 놓고서 딱 해서 위에다가 올려서 고기를 딱 꺼먹으면
끝. 사실 오늘 리뷰의 컨셉이 1인용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좀 전자제품으로 된 거를 사올까? 그래서 전기그릴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어디다 써먹어? 내가 유튜버니까 컨텐츠성으로 기분이라도 낼 수 있고 하면 재밌을 것 같잖아. 그래갖고 샀어요. 그리고 우리 편집자도 요거 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 갬성이 오진다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불판을 닦아왔고요. 아, 그리고 이게 연료를 태워가지고 불을 내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고체 연료를 1인용 화로용으로 판매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사긴 했는데 인터넷에도 이런 걸 따로 팔아요. 이게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캠핑 가서도 조금 운치 있게. 아, 근데 캠핑은 바베큐 그릴에다가 그 삼겹살 다 그게 맛이잖아 또. 사용법이 아주 간단해요. 불 붙여가지고 아, 벌써 뭔가 갬성이 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 위에다가 고기를 구워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고기 가지고 왔지요. 아니, 마트에 갔는데 이게 한우가 갈변이 시작됐다고 엄청 싸게 해주시더라고. 구워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달궈진 것 같으니까. 아직 아니야. 성격이 급해. 빨리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잠시 후. 자, 가볼게요. 1, 2, 3. 이게 뭐야? 근데 미끄러진다. 오, 생각보다 근데 고기가 꽤 들어가네. 아, 냄새가 벌써 맛있어. 어, 잘 구워지네. 그릴 자국도 남어. 자, 그리고 그릴 자국은 약간 이렇게 해서 옮겨주면서 해야죠. 소금 싹싹 뿌려서 후추도 싹싹. 아, 소중하게 한 점을 딱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갬성도 있으면서. 이게 근데 가운데 쪽에 열이 세가지고 다 가운데다가 한 점 한 점 구워 먹어야 되네. 옆에다가는 그냥 놨다가 한 점을 구워서 먹고 옮겨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갬성은 오진다 진짜. 혼자서 느끼는 이 운치라고 할까? 이 두 명이서 하면 별로 갬성이 안 될 것 같아. 혼자서 해야 돼. 왜냐면은 두 명이서 이거 하나 갖다가 먹잖아요? 고기 먹으려고 싸워. 자, 그러면은 고기 한 점 와사비 딱 올려가지고 어우, 너무 맛있네. 코가 좀 찡하긴 한데 너무 맛있어. 살짝 좀 답답하긴 하네. 운치는 있는데 답답하다 확실히. 한 점 한 점을 정성스럽게 굽게 되네. 와, 와, 이건 오졌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소금장 딱 찍어서. 와, 살 것 같아. 기름장을. 와,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얘네들은 구워서 이따 밥이랑 같이 먹자. 아, 리뷰를 해야죠. 하나 가지고 있어서 진짜 나쁠 거 없을 것 같다. 크기도 조그마하니까 이렇게 고기를 꺼먹더라도 설거지가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혼자서 분위기에 취할 수 있는 갬성갬성한 1인용 조리기구가 아닌가. 근데 이게 연료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고기를 두 번을 꺼먹었는데 여기 불 좀 갈아주세요 해야 될 정도야. 꽤나 많이 불빨이 좀 약해졌어요. 많이 구워 먹으려면은 그만큼 연료값도 꽤나 들 것 같은 뭐 그런 뭔가 아쉬운 점은 좀 있네요. 오케이, 이따 먹겠습니다. 아, 끄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래서 쓰다가 남은 연료는 다시 재탕 가능? 가능하긴 한데 불이 아까보다 좀 많이 약하긴 합니다. 아무튼 재탕 가능. 밥을 잘 짓고 있어라 너는. 아, 이거 밥이 지금 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자로 찍찍 하면은 대기 상태래요. 대기 상태래요. 기름장을? 설명서를 빨리 볼걸. 자, 백미로. 아, 시작. 야이씨, 여태까지 쌀만 불렸어.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더 우리 집 멀티 쿠커. 요거는 뭐냐면요,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거예요. 라면을 한 1인분 정도 모유, 많으면 2인분까지 조금 짭짤하게 끓일 수 있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전기 포트 이 위에다가 딱 올려갖고 쓰는데 그런 원리로 돼가지고 얘가 이제 냄비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판에다가 본체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있는 게 요겁니다. 이 위에다가 요걸 올리면은 요게 자연스럽게 찜기로 이용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딱 덮어주면은 요 위에서는 뭘 쪄먹고 뭘 끓여먹고 하면 되겠죠? 딱 생각나는 조합이 뭐야? 라면에다가 만두. 우리 만두 말고요.
여기 버튼이 여기 약이라고 써있고 저쪽에 가열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가열 쪽에다가 두고 또 밑에 쪽에는 연속 가열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뜨거운 상태로 먹을 거면은 연속 가열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 포트 시스템이다 보니까 금방 끓네. 계란블럭 넣어주고 라면 스프 넣어주고 좀 있으면 끓을 거니까 그동안 위에다가 만두 불 더위 넣어주고 스팸! 스팸을 구워 먹는 게 국룰이긴 하지만 그냥 데워만 먹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돼지 기름이 똑똑 떨어져갖고 이제 라면에 들어가서 녹진한 맛이 아주 그냥 상상만 해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맛! 내 몸을 망가뜨리는 맛! 이거 딱 가둬버려. 그러면은 찜기 위에는 밑에 물이 끓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와 팔팔 끓어요. 여기다가 라면 딱 넣어. 라면 딱 넣고 끓을 동안 요 라면에서 올라오는 요 김을 버리지 않아. 야 일타 쌍피. 꿩 먹고 알 먹고 라면 먹고 만두 먹고 거기다 스팸까지 먹고. 잠시 후. 오늘 아주 아름다운 리뷰다. 아름다운 리뷰야. 그 참깨라면에 계란블럭이 들어있지만 계란을 참을 순 없죠. 야 이거 좋네. 심지어 얘도 떼서 설거지를 해버리면 되니까 가스불 올려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기 귀찮고 막 이럴 때 요거 하나 딱 있으면은 야식용으로 아주 그냥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똑같은 라면 맛이겠죠 뭐. 아 제대로 쪄지고 있어. 뭐냐고 진짜. 야 그 와중에 이제 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증기가 나오고 있어요. 밥이 이제 거의 다 됐나 보다. 일단 라면부터 빨리 한 젓가락 먹어보겠습니다. 내려놓고 와 씨 뭐냐고 진짜. 와 미쳤다. 여기에다 김치가 없으면 안 돼. 야 조리도구들 너무 편하고 좋네요. 만두 하나 먹어볼까? 땡땡 얼었던 거라 이게 익었을래나. 익었는데 가운데 살짝 차갑긴 해. 조금 더 데워야 돼. 조금만 가열 더 하자. 아까 고기를 라면에다가 딱 싸서 너무 좋은데? 와 만두 이거 제대로다. 지금 삑삑삑 하고 울렸네요. 다 됐나봐요. 아 미쳤냐고. 와 제대로인데요? 자 밥이 얼마나 잘 됐을지 한번 볼까요? 조금만 뜸 더 들여볼까? 지금 4분 들었는데 솔직히 한 5분 채우고. 아 자 개봉 렛츠 고. 와 이건 뭐 밥이 아주 그냥 이야 너무 잘 됐는데? 한 그릇 반에서 두 그릇 정도 나올 정도의 양이네요. 아 미니 밥솥이 괜찮은 게 이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밥그릇으로 쓰면 돼. 일단 밥 맛 봐야죠. 좋아 너무 좋고요. 고기 한 점, 소금장, 와사비, 김치. 너무 괜찮네요. 감성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밥이 진짜 뜨겁네. 김이 아주 끊임없이 나오네. 만두 하나 딱 해서. 아 맛있네. 이번에는 스팸을 한 반절 정도 뚝 떼서 요거를 비벼줘. 아 진짜 맛있다. 아 좋네요. 이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갑시다. 라면 국물 남은 거에다가 스팸 부셔주고 라죽이다 라죽. 너무 좋은데?
아유, 막 썰려있는 이 스팸이 너무 좋아. 아,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무스 와플리제 와플 메이커. 사실 제가 와플 메이커가 있었는데 예전에 UFO 햄버거인가 그거 누르다가 뽀갈랐어요. 뽀갈라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그 이후에는 와플 기계를 따로 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아 이거 괜찮아 보여갖고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조그만한 와플을 만들 수 있는 1인용으로 쓰기 좋은 그런 기계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본체가 이렇게 있고 제품 보증서가 한 장이 들어있고 사용설명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와플 넣는 판때기인데 이렇게 열면은 요거는 이제 샌드위치 눌러먹는 용 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탈부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거 뭐예요? 세척할 때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제품이 있고 안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안 떨어지는 거 쓰면은 와 청소할 때 진짜 이거 인내심 테스트합니다. 이거 사이사이 구석구석 다 솔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내가지고 키친타월 갖다가 막 기름에 칠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탈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만 떼가지고 설거지해버리면 된다. 자, 그러면 얘를 닦고 와서 와플을 하나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또 잠시 후 보니까 이 제품이 따로 전원 버튼, 온오프 버튼이 있거나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꽂아놓으면 항시 불이 뜨겁게 들어오는 고조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는 탑재가 되지 않았어요. 조그만 와플 메이커 요즘에 마트에서도 많이 보이고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보고선 요거 예쁘다, 디자인이 귀엽잖아요 색깔이, 그래갖고 산 거고 사실 그 아까 밥솥이랑 색깔을 살짝 맞춘 것도 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씻어온 요 플레이트를 끼워서 와플 믹스를 이렇게 섞어갖고 만들어서 부으면 와플이 되는 건데 저는 편의상 크로아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플 그 다음에 덮어줍니다. 보면은 여기에 지금 빨갛게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열 등이라서 좀 기다렸다가 버터 녹이고 한번 해볼게요. 또 잠시 후 그래서 버터를 좀 녹여줄게요. 발라줍니다. 이제 크로아상 생지를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만 일단 해볼게요. 이것도 가열이 되면서 막 지글지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잠시 후 오케이. 하, 이 빛깔 봐라, 빛깔 봐. 아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크로플 하나 완성. 이거 두 개씩 해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나 놓고 두 개 가도 되겠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와플기를 사용해본 결과 가정집에 이따만한 와플 메이커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두 개나 이렇게 해서 먹지 조그만한 걸로 하나 갖고 있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리도 좀 덜 차지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집이 넓으신 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물건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둘 데가 없어지기 시작했어. 아 이거 다 처분을 조금씩 해야겠어. No. 와플 메이커마다 그 온도가 막 맞춰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확인을 하면서 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됐다 됐어 됐어. 이거 견과류도 조금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 아, 이 집 와플 잘하네. 아, 후식으로 딱 좋아. 일단은 똑같은 와플 메이커고요. 크기만 작을 뿐인데 솔직히 와플을 뭐 계속해서 매일같이 만들어 드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면 가끔 한 번씩 뭐 조그맣게 하나만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이즈도 그렇게 작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뭐 디저트 만들어 먹기에 적당한 것 같고 그리고 와플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큰 거를 사시더라도 판이 탈착이 되냐 안 되냐를 보고 사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설거지를 할 때 정신 건강에 정말 좋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네요.
오늘은 이렇게 정말 요목조목 되게 작고 귀여웠지만 생각보다 실용성이 있었던 1인용 가전제품들, 그 중에서도 조리기구들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조리기구들 말고도 좀 다른 쪽으로 특집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리기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다 보니까 물건을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얘가 또 먹방으로 넘어가네 하면서 킹받을까봐 제가 진짜로 막 죄책감이 들지는 않고요. 다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